오늘은 최근에 이제 다뤘던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최근에는 다뤘던 내용을 보시면은 뭡니까? 우리 스텝이라든지 잽이라든지 원투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기를 가지고 기본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고, 자, 오늘은 이제 복싱 스킬, 일종의 스킬 기술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가격할 수 있는 정확하게 클린 히트, 좋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주먹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티칭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상대를 가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물론 정확하게 그냥 정확한 기술이나 콤비네이션으로 상대를 클린 히트 하는 방법도 있고, 상대를 속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속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주는 페인팅 동작입니다. 페인팅이라는 동작이 상대를 속일 수 있도록 가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걸 페인팅 동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수업 내용은 이게 아니라, 이제 상대를 주먹을 가격하는 공격을 아래 위로 섞어줌으로 인해서 상대를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 티칭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콤비네이션 기술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아래 위의 공격을 섞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그냥 왼손 잽 이나 뭐 한 레프트 정도, 이 정도를 활용을 해서 상대를 한번 속여볼 겁니다. 자, 일단 잽만 한번 해볼게요. 잽만.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상대 보통 공격하는 위치를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바디, 이렇게 두 가지 용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얼굴에 잽을 치는 게 목적이면, 물론 잽만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얼굴만 가격하면 어때요? 상대는 이제 몸이 인지를 하겠죠. 여러분 커팅을 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주먹이 이어지다가 자, 뒤에는 이제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주먹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치는 게 목적이지만, 자, 밑에를 한번 주는 거예요. 어디 바디로 가짜 주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주먹을 줬다가 일어나면서 다시 위에 얼굴 잽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위로 밑에 배를 줬는데, 배는 진짜 내가 때리는 주먹이 아니에요. 상대를 속이는 주먹입니다. 그래서 이 주먹으로 상대의 신경을 배로 돌려주고 나는 얼굴에 정확한 가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잽을 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딱! 여기서 하나, 둘!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 주먹이 어떻게 돼요? 가짜 주먹이니까 임팩트 있는 주먹이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주먹이 아니라 가짜 주먹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진짜 임팩트를 줘서 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안 맞아도 되는 주먹이에요. 안 맞아도 되는 주먹. 그래서 가짜로 주고 진짜 얼굴을 진짜 강하게 임팩트 있는 주먹을 주시는 겁니다. 저렇게 치셔도 되고, 나는 배 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반대로죠. 얼굴로 가짜 밑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얼굴 가짜 밑에 진짜. 그래서 빵! 이런 주먹이 되겠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또 두 개 주먹을 썼다 보면은 또 상대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럼 세 개를 섞을 수도 있어요. 가짜 진짜. 그렇죠? 빵! 그렇죠? 가짜 진짜. 가짜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가짜 진짜가 될 수도 있고, 자, 한번 레프트 정도로 활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뭐 이런 주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작이에요. 간단한 동작인데 상대의 위를 아래를 공격을 섞어서 쳐줌으로 인해서 상대를 속이고 정확한 클린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주먹이 되는 겁니다. 자, 샌드백을 활용해서 제가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샌드백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가볍게 아까 티칭했던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 보세요. 자, 밑에 가짜 주먹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에 진짜 주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앞에 거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거는 안 맞아도 돼요. 그래서 자, 반대로입니다. 위에 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개 보세요. 자, 가짜, 괜찮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반대로. 가짜,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속여주는 겁니다. 레프트도 활용된다고 했죠. 가짜, 진짜. 그죠? 자,
진짜 이렇게 가짜 가짜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로 초기는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실어서 공격을 하지 않아도 상대한테 많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속이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인지하지 못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한테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블랙 참여 선보시키는 정호평입니다. 정호평 선수가 잘 피했습니다. 복부에서 정호평 선수가 잘 피했습니다. 훌륭한데요. 복부에서 안면까지 이어지는 연타였습니다. 저렇게 상대를 속일 수 있는 기술이 나와야 됩니다. 네. 네. 자, 밑에 주는 척하다 안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건 다 속아요. 네. 여태적 성공시킨 무기는 크게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저거 보십시오. 잘 속이지 않습니까? 복부에서 안면까지 연타가 네. 아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자, 밑에 주는 척하다 안면 레프트.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이제 상대를 속여서 정확하게 이제 클린 히트를 할 수 있는 공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티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기술들을 이제 섀도우 복싱이나 뭐 여러 가지 샌드백 훈련을 하실 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어서 스파링까지 해서 이제 한번 직접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술,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이제 스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샌드백, 섀도우 복싱,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스파링 실전 경험까지 한번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기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 기술을,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콤비네이션 같은 기술들, 그죠?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정해가지고 이제 티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한번 마련을 한번 해볼 겁니다. 준비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죠? 앞으로도 이제 우리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다음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